확보, 격리, 보호. 레스시피 재단에 오신 여러분들 모두 반갑습니다. 자자자, 오늘도 SCP로 찾아왔어요. 자, 오늘은 또 굉장히 어마무시한 녀석들 또 준비되어 있어요. 바로 한번 만나봅시다. 첫 번째 SCP 오픈. 누군가이요? 자자자자, 올 것이 또 왔습니다. 여러분들 다들 아실 거예요. SCP-106 올드맨. 제가 PC판에서 아주 호되게 당했던 녀석인데 쫓아왔어! 올드맨 소환해봅시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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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인의 다른 차원에서 넘어왔습니다, 올드맨. 자, SCP-106 올드맨 등급 케테르입니다. 자, 106은 늙은 인간과 비슷하게 생긴 존재고요. 약간 좀비 마냥 다 썩어가는 느낌으로 보인대요. 부패라는 특성이 발견되기 때문에 이 철 같은 것도 다 부식시켜가지고 부수고 뭐든지 약간 썩게 만드는 그런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106 같은 경우에는 이 고체 공간을 다 통과할 수 있는 걸로 아는데 여기에서는 딱히 그렇게 구현되어 있는 것 같지는 않거든요. 한번 풀어볼까요? 오야, 온다. 무빙. 뭐 임마. 에차시. 일단은 뭐 상당히 좀 멍청해 보입니다. 야마. 저번에는 주머니 차원 있잖아요. 거기로 저를 이제 끌고 갔었는데 여기에는 그냥 있기만 한 것 같습니다. 예, 딱히 뭐 큰 능력은 없는 것 같아요. 예. 이 올드맨, 예, 모든 물체를 관통하는 특성을 갖고 있는데 제가 일반 모드로 전환했을 때 여기로 쫓아올 수 있을까요? 한번 보겠습니다. 자, 풀어서. 못 오는데 쇼? 야마 와봐라 멍. 어? 어! 야, 우와! 오케이, 왔어. 와.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죽은 목숨이네요. 결국엔 관통해가지고 어떻게 올라왔네? 나 낑겨가지고 못 올 줄 알았거든요. 으아! 역시 올드맨 어마무시한 녀석입니다. 네. 자, 다음 SCP 바로 봅시다. 어? SCP-093? 바로 한번 소환해봅시다. 뭐야, 크기. 와, 거의 뭐 역대급 크기 아닙니까, 이 정도면? 자, SCP-093 홍해 물체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데 등급은 유클리드입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얘 자체가 093이라기보다는 원판이 있어요. 그게 093이라고 하는데 얘는 스토리가 좀 상당히 긴 것 같습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직접 들어가셔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 093 딱 봐도 겁나 세 보이는데 D클래스 한번 뿌려볼까? 똥똥똥. 우와! 오! 오! 드롭 올려서 그냥 찍어버리는데요. SCP가드 집결. 두두두두두두두. 우와! 급사 약간 보스전 느낌입니다. 이야, 이거 꿈쩍도 안 하는데요? 체력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뚜시! 뚜시! 야, 머신건까지 출동하자. 두두두두두두두두. 머신건. 야, 머신건 딱 세 방 컷. 와. 아니, 이거 몇 명이 잡혀나가는 겁니까? 위력 자체는 거의 보스급 위력을 자랑하는 SCP-093이었습니다. 자, 다음 SCP 나와주세요. 누구신가요? SCP-035 소환. 가면처럼 생겼는데. 자, SCP-035 이름
빙의 가면입니다. 등급은 무려 캐테르예요? 그냥 가면처럼 생긴 게 경리 난이도가 캐테르라고요? 이 035 같은 경우에는 흰 도자기로 만들어진 희극 가면으로 보이나 가끔 비극으로 바뀌기도 한대요. 그래서 이 SCP 재단의 문서를 한 2분 30초인가 계속 쳐다보고 있으면은 이 사진이 팍 하고 바뀐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부식성이 아주 강하고 퇴행성이 극악한 액체가 계속해서 035의 눈과 입에서 나온다고 합니다. 이 물체에 닿는 순간 시간이 지나면서 썩는다고 하네요. 뭔가 생긴 거와 다르게 상당히 무서운 녀석이네요. 그리고 대화도 가능하대. 뭐야? 왜 죽었어 이거? 나 그리고 뭐 저주 걸렸는데 표? 어? 어? 야 이거 왜 써줬어? 헐. 보셨죠 방금? 상당히 위험한 녀석입니다. 그러면은 예 한번 써보도록 할까요? 가만히 쳐다보니까 썼던 것 같기도 하고. 큰일 났습니다 여러분. 피가 되고 말았어요. 아 그래서 이게 제가 피가 계속 달고 있는 게 얘가 지금 제가 쓰니까 부식 액체를 계속 쏟아내는 거지. 내 몸이 썩고 있어. 안댕 간다. 자 다음 SCP-1316입니다 고양이 아닌가요? 냐옹. 자 SCP-1316 이름 새끼 고양이 루시예요. 이렇게 귀여운 고양이가 뭐가 있나요? 등급은 유클리드고요. 암컷 집고양이고요. 낯선 이에게 이상하게 다정하게 군다는 점을 제외하고는 특이한 행동이 딱히 없대요. 생리학적으로 3개월짜리 새끼 고양이랑 동일하고 나이를 먹지 않는다고 합니다. 네, 이 고양이는 그냥 평범한 고양이가 아닙니다. 이 루시 같은 경우에는 과학자를 만났을 때 반응을 한다고 하거든요. 자, 바로 한번 소환해볼게요. 소환했어요. 네? 반응이 없는데 쇼? 이 새끼 고양이 루시의 정체는 첩보 고양이였습니다. 이 SCP 세계관에는 다른 또 예 단체가 있나봐요. SCP와 굉장히 적대하는 단체인 것 같은데 다른 재단에 연락을 해가지고 몇 번 털었대요 재단을. 이 귀여운 외모에 깜빡 속은 거지. 자 그러면은 이번엔 미리 SCP 가드들을 조금 세워둘게요. 이 루시가 연락한 단체는 혼돈의 반란이라는 단체인데 굉장히 요주의 단체였나봐요. 바로 소환합니다. 안돼! SCP 가드들 썰려나간다! 우와... 근데 얘가 좀 불쌍한 게 말이죠. 원래 얘네들이 그 같이 탈출하기로 했었는데 사고팽 당했대요. 그러니까 버려졌다는 거죠. 안타깝게도 그냥 버려졌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의 마지막 SCP 만나보시죠. 무려 한국의 유명한 뭐 귀신으로 만든 SCP입니다. 짜잔. 구미호 SCP예요. 이거 옷도 한복을 입고 있는 듯한 느낌이죠? SCP-953 이름 변신하는 인간형 생물체고요. 등급은 캐테르입니다. 사진을 보니까 변신을 한다고 돼 있는데 그 953 인간의 모습 중 하나래요. 이거 말고도 여러 가지로 변신을 할 수가 있나 보네요. 자, 953의 정신 조작 능력으로 인해 대상에게는 인간과의 직접적인 접촉이 금지됩니다. 자, 디소환. 오! 뭐야? 야 잠깐만 이러면 끝이야? 야 너의 본 모습 드러내라. 다시 왔다. 와 이번엔 변신 안 하고 그대로 그냥 오! 인간형 잡아먹고 과학자로 변신했네요. 제가 치트 풀면 어떻게 되나? 일단은 일정 시간 주기로 변신을 하는 것 같은데요. 오 화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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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난다. 나한테 온다. 오지마. 아! 오! 뭐야 이분 진짜 구미호가 됐는데 쇼? 야 구미호야 탈출한 거 아니었냐? 야 이거 닥터 브라이트 얘도 좀 유명한데 거의 뭐 사이코 박사로 유명하대요. 죽었어? 아니네. 죽어도 계속 부활하네. 얘도 거의 무적이네요. 얍 죽어라. 우와 뭐야.
브레이트 작사 잡혔더니 얘도 부활했어? 우와 이건 뭐 무적 대 무적의 대결이네요. 자 오늘 요렇게 해서 구미호의 예 변신 능력 그리고 다양한 또 SCP들 한번 만나봤습니다. 저는 이 구미호도 구미호인데 브라이트 박사 생각지도 못하게 상당히 인상적이네요. 이 목걸이가 뭐야 도대체. 어쨌든 오늘도 재밌게 보셨다면요 구독 좋아요 알람 버튼까지 누르고 잊지 마시고요. 저는 그렇다면 다음 또 SCP 재단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휴바.